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TV 정책통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KTV 정책통 박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윤정수 씨, 시사평론가 하재근 씨, 그리고 주부방송인 안문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책도 네. 윤정수 씨 옷처럼 가볍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은 너무 가볍다. 초록색 줄무늬. 예. 병아리, 병아리. 예. 불법 사금융. 이 말만 들어도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절망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보통에서는요.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예방법까지 네. 이 다양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명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34.9%, 물론 연 기준입니다. 네. 미등록 대부업체는 25%인데요. 이를 초과한 고금리를 일단 사금융이라고 불법 사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이용해서 대출을 빙자해서 선수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한 경우가 불법 사금융에 해당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대출 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받아서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 예.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불법 사금융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2012년 4월에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작년 8월까지 총 23만 5천여 건의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엄청 많은 건수죠. 네, 많습니다. 예.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돈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급한 분들은 거기에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교수님, 이 대부업 광고들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2014년 통계를 보면 대부업체가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광고가 하루에 1,400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사용하는 금액이요. 약 300억 원 정도를 이제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순간 저같이 실수로 이게 늪에 빠졌을 때 네. 그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필요하다면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도 구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 추심 행위의 경우에는 증거를 추집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출 사기의 경우에는 저희 감독원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갔지 않았다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을 통해서 범죄 수사로서 어떤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불법 중개 수수료 수취의 경우에는 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인이 소속된 금융회사와 협조해서 네. 불법 중개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자고 나면 제 인기처럼 눈덩이처럼 불어있습니다. 이사가 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정수 씨가 네네. 진정한 개그맨이에요. 네, 왜요? 예, 참 어려운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야,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빌려줘. 하잖아요. 나 좀 빌려줘. 최근 많은 젊은 남성들이 육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아빠의 육아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빠들이 육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많이 방송이 되면서 거기에 더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남성의 육아휴직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네. 말인데요. 이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라고 권하는 한 아빠가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그리고 평범한 초보 아빠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새벽 별을 보고 출근을 하고 밤별을 보고 퇴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놀아주기는커녕 늘 자는 모습만 보곤 했습니다. 순간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산다면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또 나는 아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이 생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이제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수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떤 제도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제도를 보면은 육아휴직은 아빠 또는 엄마 각각에게 아동당 1년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상 남성 여성 차별 두지 않고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에서도 소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3,421명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그 전년도에 비하면 약 50%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젊은 아빠들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들의 육아 휴직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시선. 시선. 네, 남자가 이제 백주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왜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좀 백수로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마 시선을 이제 인식하시는 분이라면 또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준이야, 손 닦고 일로 와봐. 준이야,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따 언제? 해보자. 손을 닦자는 아빠와 닦지 않겠다는 준이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사의 발자국 소리보다 무섭다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 물론 1년 전만 해도 밥 때문인지 기저귀 때문인지 허둥지둥 되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육아 9단 눈치 100단. 그 아이의 그 모습은 항상 자는 모습만 봤고요. 주말에 이제 놀아준다고 또 서투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재롱도 부려보지만 결국에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를 찾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돌을 막 지날 무렵 작년 한 봄이었을 겁니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사이.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팔베개를 베고 제 옆에서 딱 처음으로 잔 날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오다가? 예, 아예 안 오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저한테 팔베개를 베고 자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말에 회사 이제 뭐 권고사직이라나 그만두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다. 근데 사업주가 그걸 거부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이제 육아휴직을 했는데 다시 복귀했을 때 아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사업주가. 그래서 뭐 해고를 한다든지 어디 저기 지방에 가서 근무해라 뭐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저 김경원 씨 얘기 중에 세 가지가 고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인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저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4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한도가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꾸리기에는 그전에 비해서는 소득이 많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빠들이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간다 했을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통상임금의 100%를 그리고 150만 원 한도에서 첫 달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아빠의 달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더 좀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덜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비싼 보약을 먹거나 초호화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네.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실천 운동이 건강을 보장해준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바른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아마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알맞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자라는 개념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몸에 해롭다,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는데요. 그게 원인은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서 이제 아 배부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네. 식사를 이제 마치게 되니까 식사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몸 안에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데, 이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음식이 빨리 들어오니까 인슐린 양이 빨리 늘어나서 네. 지방을 좀 더 저장하게 되고 후에는 이제 혈당이 떨어져서 공복감을 또 느끼게 돼서 간식이나 다음 식사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네. 이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궁금한 게 이제 밥의 속도도 그렇지만 간을 약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새우 저 맨날 두 스푼 넣던 거를 어떻게 한 스푼으로 줄이면 도저히 맛이 안 나거든요. 없죠. 이거 맛이 네. 왜 이래 이러는데. 그래서 도로 들어가서 넣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네. 나트륨이 그렇게 나쁜 건지 네. 그것도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나트륨 양을 2000mg을 권장하고 있는데 소금으로 치면 한 5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양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게 되면 수분을 몸 안에 가두게 돼서 몸을 자꾸 붓게 만들고 또 체중도 늘어나게 하고 또 혈압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위암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이 나트륨이기도 합니다. 비만보다는 운동 부족이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비만일까요? 운동 부족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반, 우반. 네. 거의 반반이네요. 운동을 안 하더라도 비만스럽지 않으면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뚱뚱한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자, 어떻습니까?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아, 5예요? 오. 아, 그럼 운동 부족이 훨씬 더 위험한 거네요. 네. 비만도 나쁘지만 네. 더 나쁜 거는 비만한 걸 이제 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만하지 않더라도 운동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신체 활동을 20분 이하로 하니까 젊은 나이에 사망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 이 슬로건처럼 행동하는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등, 3등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인데 이런 병들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이 안 좋은 생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짜지 않게 먹음으로써 혈압이나 위암 이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천천히 먹고 야채,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또 대장암, 유방암, 또 비만으로 인한 다른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 나눠봤는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로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 꼭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석준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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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